경기도 포천시입니다. 오, 포천이군요. 포천하면 떠오르는 이것. 바로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 스키와 스노우보드인데요. 지금 겨울 아니잖아요. 여름이잖아요. 네, 겨울도 아닌 이 여름에 눈 딱 감고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? 저기요? 안녕하세요. 눈 딱 감고의 눈 딱 남. 눈 딱 남. 있을지. 느낌 있는 남자, 제필이에요.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. 바로 경기도 포천인데요. 감독님, 오늘 저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죠? 부른 이유에 앞서서. 네. 자, 오늘 혼자가 아닙니다. 혼자가 아니야. 짝꿍이 혹시 있어요. 혹시 그녀가 또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늘의 게스트를 확인하셨습니다. 네? 아, 왜요? 이분입니까? 곰 아니에요, 곰. 생생 정보마당 설레요, 저. 또 뭐가 있을까요, 또? 에? 아이, 고마워! 어? 어? 이게 누구야? 미친지? 96년 만에 한일 신뢰감 있는 목소리,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이분의 정체는 바로 유한솔 아나운서입니다. 여기서 보니까 또 두 배로 하고 반갑네요. 두 배시죠? 네. 요새 지표 씨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 달달했다. 아,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. 결혼은 그런 포맷이 있는데 맞아요. 요새 승률이 너무 좋다고. 제가 100점 100승이었죠. 느슨해진 눈딱에 좀 긴장감을 긴장감 좀 주세요. 네.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. 어머! 너무 찌릿한데요? 노련미로 오늘 저와 승부를 겨룰 유한솔 아나운서와의 대결! 가시죠! 가시죠! 어딥니까? 자, 오늘 첫 번째 대결 장소는요. 뭐예요? 아이고. 아담한 규모의 작은 동물원인데요. 토끼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직접 먹이도 줄 수 있는 곳입니다. 와. 알았어, 줄게. 줄게. 삐삐야. 오늘 아구 잘 먹네. 삐삐야. 우리 한솔 아나운서가 또 집사거든요. 맞아요. 고양이를 키우니 동물들과 굉장히 네. 친숙해요. 그러니까요. 저 예삐가 저 왔잖아요. 지금 봐봐, 보이시죠? 아니, 남아있는 당근술을 봐, 지금. 잘생긴 사람은 알아보나 봐요. 아이, 제필 씨 무슨 말이에요? 네, 가장 먼저 돼지가 받아먹는 쪽이 승리하는 거죠. 이거 대결 가능한 건 들이대보쇼. 과연? 돼지야! 제가 소시적에 제가 애니멀 마스터 드루이드였습니다. 제가 소시적에 돼지였어요. 네? 무슨 말이에요, 대체? 돼지야! 누구한테 갈까요? 과연 한솔아? 한솔아, 대표야. 여기 있잖아. 오,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? 그런데 돼지가 제자리에서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. 여기 봐야지, 제필아. 여기 봐야지. 과연? 자. 과연? 결국 저 유재필의 승리. 살아있네 역시. 한솔아 고마워. 한솔이 고마워. 갑자기 한솔이가 됐나요? 이게 눈 딱 감고의 눈 딱 남입니다. 아, 왜 이렇게 연전연승했는지 알겠네.